가! 가라고 이 바보야. 너 지금 가서 잡히면 죽는단 말이야. 기다려.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캐릭터가 너무 안 잡힐 때 들었던 생각을 질문해 주셨는데요. 과연 철수에게 순이는 어떤 존재일까를 저도 계속 제 혼자 머릿속에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. 막 그러다 든 생각이 어렸을 때 정확하게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가 있다면 고양이 새끼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자기 친엄마를 못 봤고 다른 종의 동물을 봤는데 평생 그 동물을 엄마인 줄 알고 살더라고요. 철수에게도 순이는 가장 첫 번째 접근으로 여자가 아니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엄마 같은 굉장히 본능적인 존재가 아닐까. 이 순이를 통해 순이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그 사회 과정을 통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냐,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철수에게 순이는 전부고요. 엄마고 젓가락질, 디귿 발음하는 거, 글 쓰는 거, 사람처럼 숨 쉬는 거, 그 씻는 건 엄마한테 배웠고요. 내가 이들을 지켜주니까 좋아하는구나. 그리고 나는 얘를 지켜야 돼. 여러 가지 모든 숨 쉬는 것까지 다 가르쳐준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라는 접근은 한 두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오히려 그래서 더 순수한 사랑인 것 같고 되게 인간적인 사랑 같아요. 그냥 캐릭터 연구를 아무래도 동물을 많이 봤죠. 일단 처음으로는 앤디 서키스라는 할리우드 배우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. 아무래도 그 배우가 골룸이라든지 홍성탈출을 통해서 많은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영화에도 이준혁 선배님께서 나오시는데 경찰로 나오시는 선배님께서 배우도 하시고 또 마임을 전공하셔서 저에게 마임을 가르쳐 주셨어요. 마임을 기본으로 좀 습득을 했고 그 다음에 동물의 움직임을 좀 공부를 했는데 동물원 가서 늑대를 직접 보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개과더라고요. 굉장히 되게 터프하고 야생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온순한데 제가 관계자분을 도움받아서 먹이를 한번 줬더니 갑자기 먹이를 보니까 확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 영화에서 먹이를 먹는 장면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던 장면인데 그런 점을 많이 전체적으로 모티브를 삼았던 것 같아요. 평소에는 굉장히 어리버리해 보일 수도 있고 벙찔 수도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느끼기에 위협이 생겼을 때, 순이가 위험할 때나 엄마가 위험할 때, 순자가 위험할 때는 갑자기 돌변하는, 그 돌변하는 분위기가 밥 먹을 때 가장 심했던 것 같고요. 생각에 그런 점들을 많이 참고했고 좀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네. 좀 대답이 길어져 죄송합니다. 네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담감은 전혀 없었고요. 그리고 저는 아직 많이 경험을 더 많이, 훨씬 많이 쌓아야 되는 배우지만 지금까지 짧게나마 배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. 과연 배우가 이미지를 자기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에 대한 해답도 안 나오고요. 그래서 작품을 하다 보면은 그냥 저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,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미지 변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런 거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요. 그냥 전 항상 작품을 생각할 때 배우보다는 시나리오가 더 먼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작품이 좋으면 하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제 경험도 쌓이는 거고 또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어떻게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건데 이거는 과연 받아들여질까? 그런 걱정은 조금은 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막 걱정하거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. 네. 다 아시면서 또 웃자고 한 거에 죽자고 덤비시네요. 하긴 기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게 가장 최고의 기사거리긴 하죠. 근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영 씨랑 그렇게까지 했는데 기사도 엄청 나갔더라고요. 우리 홍보팀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연예인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건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사귀어야 했는데 됐어요.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저희는 현장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 너무 그날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. 그래서 팬들께 또
뭔가 이벤트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자분들 덥석도 부르셨더라고요. 별거 아니고요. 네. 다 아시면서 그걸 또 굳이 일부러 물어보시는 기자님들 참 짓궂으시군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우리 또